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온 방문단이 경상북도를 찾았습니다. 경상북도가 도입한 친환경 복합에너지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북 칠곡군의 한 수도원입니다. 지붕이 태양광 직전판과 태양열 내부 설비를 꼼꼼히 살핍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80% 절약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 간부들입니다. 인구 150만 명인 울란바타르시는 20만 가구가 석탄 연료를 씁니다. 중국 베이징이나 인도 델리보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울란바타르시는 경상북도가 도입한 친환경 에너지 자립 시스템을 올해 주택 10곳에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몽골이 관심을 갖는 기술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개발했습니다. 난방과 전기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열 효율이 10%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뭐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술 이전도 하고 또 기업의 확장도 하고 세계 환경 문제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시 간의 협정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경상북도는 몽골의 기술진을 초청해 행정과 기술 연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